보송 일로 와봐. 보송. 보송아. 자, 보송이 하이파이브. 보송이 다시 한번. 보송이 하이파이브. Nope. 보송이 하이파이브. 빵.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투박 식빵. 쿠켓 고구마 빵. 강릉에서 온 인절미 빵. 원주에서 온 복숭아 빵.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빵 특집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JJ의 도왜 자, 오늘은 많은 여러분들이 또 요청을 해주신 음식들 중에 그 모양새가 정말 특이하고 맛도 특이할 것만 같은 빵들만을 골라서 모아왔습니다. 빵! 특집! 네, 오늘 정말 이 형형색색 각기 다른 이 빵들은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빵! 수박 식빵입니다. 자, 보시면은 수박에 주리가 있는 것처럼 수박 껍데기 모양을 아주 잘 구현을 해놨습니다. 안쪽도 보시면은 수박 껍데기의 그 하얀 것까지 표현을 다 해놨고요. 수박의 과육 부분 그리고 수박 씨가 콕콕 박혀있는 것까지 색깔도 무늬도 모양도 아, 모양은 수박이 아니구나. 네모났구나. 아무튼 이렇게 잘 표현을 해놓은 식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 수박 식빵은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겉에 초록색 요 면은요 녹차랑 클로렐라로 만들었다고 하고요. 빨간색이 딸기 농축액에다가 진짜 수박을 갈아놓고서 우유가 듬뿍 들어가서 뭐 이런 색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근본 없는 냄새인 거예요. 딸기 냄새가 반이고 수박 냄새가 좀 섞여있는 냄새인데 일단 되게 상큼하고 달콤한 냄새가 올라와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까만색이 오징어 먹물로 수박띠를 만들었답니다. 여기 콕콕 박혀있는 요 씨들은 다 초콜릿이라고 합니다. 초콜릿. 자, 어떤 맛이 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빵은 우유가 있어야 돼요. 안 돼, 그냥 못 먹어. 지원 사격을 부탁한다. 오케이. 어떤 맛이냐면요, 요 겉에 있는 빵 껍질 같은 경우, 아니 그냥 식빵이에요. 예, 그냥 식빵이고 그렇게 막 특이하다거나 할 게 없습니다. 베이커리 가면은 식빵 안에 건포도를 견과류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식빵의 느낌인데 대신에 초콜릿이 박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에 것만 먹으면요 아무래도 그 녹차랑 뭐 클로렐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살짝 쌉싸름한 맛이 나요. 신경 쓸 정도로 막 아우 써 막 이게 아니고 쌉싸름한가 싶을 정도. 이 안쪽에 빵도 빨간색이어서 과일 향이 나는 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맡았을 때 상큼한 향이 올라오지만 막상 베어물면은 그냥 빵이에요. 그냥 빵이고 온몸의 기운들 막 다 집중시켜서 혀로 가가지고 막 이게 무슨 맛이냐고 분석을 하면은 빵이다. 예. 네. 초콜릿 자체도 엄청나게 달콤한 그런 누텔라 느낌의 그런 초콜릿이 아니고 카카오 함량이 높을 것만 같은 살짝의 씁쓸함을 또 가지고 있는 초콜릿이라서 빵이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물론 식빵이기 때문에 뭔가 잼이나 이런 걸 더 발라 먹어야겠지만 그냥 먹었을 때 자칫 밋밋한 맛을 쌉싸름하면서 달콤한 초콜릿이 커버를 해준다. 초콜릿 빵 그 느낌인데 초콜릿이 좀 적게 들어있는 뭐 그런 거? 이게 한때 SNS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리면 우와 나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 우와 특이하게 생겼다 막 엄청 인싸돼요. 아니 도대체 그런 걸 왜 먹는 거야 그러면서 인싸가 된다니까요. 배터리 집어쳐! 근데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맛있는 식빵이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마 이트! You what? 사람이요 여러분, 음식을 너무 맛있는 거를 먹다 보면은 이제 버릇이 나빠져.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짭짜름한 마마이트를 조금 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빵이니까 발라 먹어야죠. 진짜 딱 요만큼만 제가 발라갖고 먹어볼게요. 진짜 손톱만큼 해서 뭉치지 않게 진짜 조금 발랐어요 여러분. 어, 게사료 냄새. 뽀송아 빵 조금만 바르라고 여러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요렇게 진짜 보일랑말랑 여기 이렇게 일자로 조금만 발라봤거든요?
확실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잼 특집 할 때 먹었을 때보다는 확실히 짠맛은 덜해요. 감칠맛을 느낄 정도의 살짝 짠맛인데, 아이, 게사름 냄새가. 강릉에서 그렇게 핫하고 유명하고 줄을 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는 바로 두 번째 빵! 인절미 빵입니다. 강릉의 명물! 강릉 빵다방에서 판매를 하는 바로 그 인절미 빵입니다. 콩고물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진짜로 인절미처럼 콩고물을 빵 겉에다가 입혀놨습니다. 일단 올라오는 냄새가, 이거는 그냥 인절미 냄새랑 똑같다! 맛도 그냥 맛있는 인절미 콩고물.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크림이 대박이라는데 단면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팥이랑 크림이 안에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빵의 두께보다 크림의 두께가 훨씬 두꺼운 엄청난 빵이다. 일단 긴 말 하지 않고 한 입 먹어. 개맛있다. 자, 일단 굉장히 인절미보다는요 찹쌀떡이 생각이 납니다. 찹쌀떡 중에서도 겉에 이렇게 콩고물이 묻어있고 안에 팥 앙금이 있는 그런 찹쌀떡의 맛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빵이 쫄깃쫄깃함이 느껴집니다. 찹쌀떡도 아닌 것이 완전 빵도 아니야. 쫄깃쫄깃한 빵이에요. 그냥 떡이랑 빵이랑 중간이야. 그냥 빵떡. 아무튼 그런 느낌이고, 요 크림. 굉장히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고소함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유 크림 있잖아요. 우유의 향이 많이 나고 고소함이 더한 크림. 그런 느낌에다가 휘핑크림을 더해놓은 느낌의 크림이에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거랑 빵만 먹어도 맛있는데 팥이 안에 같이 들어있어. 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다가 빵이 폭신함이랑 쫄깃함을 같이 갖고 있어. 와, 이거는 얘기 끝났죠. 와, 이게 입 안에서 크림이 너무 많이 입안을 헤집어 놓으면은 물컹물컹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고소한 콩고물이 침투를 딱 해가지고 그거를 중간에서 쏙쏙쏙쏙 섞어줘 버리네. 맛있어. 아, 이거는 진짜 줄 서서 먹을만하다. 이거 빵을 인터넷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걸 빵을 찢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빵을 한번 예쁘게 아주 멋있게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이 엄청 많아가지고 찢어지는 그림 자체가 엄청난 장관을 만듭니다. 자, 갑시다. 이거 나쁘지 않았어. 방금 거 나쁘지 않았는데 베스트 컷을 따기 위해서 한 번 더. 나는 프로 유튜버니까. 갑니다. 아, 이 그림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야, 아무튼 크림이 엄청 많아. 그냥 이거 고소하면서 달콤하면서 쫄깃하면서 폭신하면서 맛. 이것도 따로 뭔가 맛 표현할 게 없어. 그냥 맛있어. 순식간에 빵 두 개를 먹어버렸네 그냥. 자, 오늘의 세 번째 빵입니다. 원주에서 온 아주 예쁜 빵, 복숭아 빵입니다. 이야,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색깔도 이렇게 핑크색이 돼서 그 안에 좀 싹 들어가서 하얀색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그림이 싹 들어가서 핑크색이 맞춰서 막 진짜 궁뎅이처럼 이렇게 복숭아의 모양을 진짜로 예쁘고 귀엽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진짜로 먹기가 아까울 정도인데 먹어야지. 넌 이미 죽어있다. 이렇게 뭔가 복숭아 앙금으로 추정되는 녀석이 가운데 박혀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빵보다 앙금이 두꺼워요. 냄새가 복숭아 향이 올라옵니다. 자, 과연 어떤 맛이 날지. 어떤 맛인지 알겠어요. 그 여러분 슈퍼에서 왜 어렸을 적에 그 사먹던 그 밤빵 있잖아요. 안에 그 앙금 들어있는 거 동그라미 한 요 정도만 한 거. 아니 그 넣어주세요. 네.
요거, 예, 요거 맛이거든요. 안에 있는 거 앙금의 느낌도 그렇고 겉에 이게 빵이야 라고 하기엔 얇은 그 느낌이 똑같이 느껴집니다. 단, 복숭아 향이 추가가 됐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향이 스물스물스물 올라온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아까 먹었던 수박식빵 같은 경우에는 과일의 향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진 않고 코로 맡았을 때는 느껴지는데 먹었을 때는 잘 맛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먹었을 때도 복숭아 맛이 납니다. 그래서 과일이랑 빵 같이 먹어하고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한두 개 정도 먹기에는 복숭아 모양 밤빵인데 복숭아 냄새가 나는 밤빵. 자, 오늘의 마지막 빵, SNS에서 아주 핫한 그 화제 속의 그 빵입니다. 바로 쿠켓 고구마 빵. 그냥 이것도 겉모양 딱 보면은 고구마예요. 고구마, 고구마인데 조금 안에가 살이 쪄갖고 터졌어. 이렇게 겉을 보시면 이렇고 밑에 아래쪽은 고구마를 구워놓은 것 마냥 이렇게 갈색빛이 조금 돕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라보라돌이한 색이고요. 만져봤을 때 살짝 이것도 빵이 아니고 찹쌀도나스 그 느낌 있죠. 굉장히 탄성있고 냄새는 약간 조금 고구마깡 냄새가 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맛이 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인기가 그렇게. 내가 예상했던 딱 그대로의 맛입니다. 여기 안쪽에 보면요, 이렇게 고구마 앙금이 가득 차 있는데 겉에 게요 여러분, 그냥 딱 그거예요. 찹쌀도넛 먹을 때 요렇게 늘어나면서 찢어지는 듯한 느낌. 아까 먹었던 그 인절미빵의 식감과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앙금이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을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게, 그냥 일반적인 뭐 밤으로 만든 그런 거나 팥 앙금의 그런 식감 있잖아요. 식감은 굉장히 흡사하면서 고구마를 같이 넣어가지고 앙금이 한층 더 질퍽질퍽해져요. 그냥 일반 앙금보다 목이 조금 덜 마를 것 같은 느낌. 겉에 있는 거 요거 보라색은 그냥 고구마 향 나는 가루예요. 뭐 콩고물처럼 그렇게 막 떨어져서 흩날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결국은 이 안에 모양새만 고구마만이 아닌 진짜로 먹었을 때도 이거 진짜 찐 고구마인가 싶을 정도의 맛이 납니다. 이게 좀 앙금처럼 이렇게 누가 으깨서 뭉쳐놓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누가 씹다가 뱉어놓은 그런 찐 고구마 같은 부드러운 고구마의 맛이다. 단맛이 조금 있긴 한데 단맛이 막 엄청나게 달아가지고 막 아우 이거 못 먹겠어 싶을 정도로 달지가 않아요. 담백하게 고구마의 향과 맛을 느끼면서 쫄깃하게 그냥 간식으로 먹기에 굉장히 손색이었고 맛있는 그런 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외머, 정말 신기하고 특이하게 생긴 빵들을 모아서 빵 특집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음식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들, 안녕히 계세요.